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부쩍 야식을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야식하면 바로 뭡니까? 치킨! 그렇죠! 맥주! 맥주. 제가 할 거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. 물어보셨잖아요. 예, 족발도 있고! 족발도 있고 말이지 왜 치킨 맥주냐고요. 소주도 먹잖아요. 받아준 거 아니에요. 참 죽같네 아주. 맥주와 치킨 다 빠졌네요, 김이. 예. 그거 많이 먹잖아요. 피로가 쫙 풀리는데 SNS를 보니까 이 치맥을 먹으면 통풍에 걸린다 이런 글들이 많아요. 실제로 통풍에 걸리는 거 치맥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?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었거든요. 맥주가 네네. 통풍 유발자라는 맞아요. 소문이 파다해서 맥주 안 마시고 또 소주만 마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. 그죠. 네. 하지만 치맥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이 치맥을 먹으면 통풍에 걸린 거 확실합니까? 확실합니다. 아! 근데 예.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. 반반. 자. 우리 다섯 명이 매일 치맥을 먹습니다. 네네. 그럼 제가 먼저 통풍에 걸려요. 왜요? 왜요? 저희 아버지가 통풍이셨거든요. 통풍은 유전력이 있어요. 유전. 제가 얘기합니다. 똑같이 치맥을 먹어도 평생 통풍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. 아, 있겠죠. 근데 치맥도 안 먹는데 통풍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. 그럼 치맥이 범인입니까? 반쯤은 범인이에요. 아. 치맥을 안 먹으면 나도 통풍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. 아.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의 원인을 찾을 때는 나에게도 50% 문제가 있고 음식에도 50%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. 아~ 각자 통풍에 대한 상식 한번 물어볼게요. 성규 씨, 통풍이 어떤 뼈에 구멍 나는 거 아닙니까? 오,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? 우리가 이제 통풍은 아플 통째에다 바람풍이에요.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얘기인데 아~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3대 통증 안에 통풍이 들어가요. 그 정도예요? 3대 통증.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플 때 5만 군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. 네. 통증은 진짜 하나하나 세보니까 5만 가지더래요. 진짜요? 어. 이렇게 믿음이 아니 어떻게 정확하게 5만 가지 일 수 있어요? 자료 없어요, 자료. 5만 3개의 자료 있잖아요. 5만 개로 세보자니까 우리가. 약 5만 개로 해주세요, 약. 아, 야, 그렇지.